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 다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게 팬다 페이스래요. 팬다 페이스인데, 요거를 제가 싱그린 다육 아시죠? 그쪽에 1,000명 구독자 이벤트에서 당첨이 되슈. 그래서 오늘 택배로 막 받은 팬다 페이스. 요 아이 분갈이를 해볼 건데요. 제가 요 아이를 조그만 콩분에다가 심어주려고 해요. 아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팬다 페이스. 귀엽죠? 조그만한 아이고요. 뿌리는 다. 뿌리는 다 이렇게 훑어가지고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말랐어요. 혹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와가지고 새 뿌리를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분갈이를 후딱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벤트 당첨된 싱그린 다육에서 보내주신 팬다 페이스입니다. 팬다 페이스 분갈이 해볼게요. 팬다 페이스는 여기 사각형 요 조그만 화분에다가 제가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깔망을 깔고, 오랜만에 분갈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오늘은 4월 19일 화요일 저녁에 지금 시간이 몇인지 정확하게 시간을 못 보고 올라왔네요.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옥상에. 옥상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환해요.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여기에서 직접 해가지고 배수층 깔아주고요. 요거는 뿌리가 다시 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토를 조금 섞인 흙에 밑에 흙을 골라서 이렇게 심어줄게요. 여기 자구도 하나 달고 있습니다. 귀요미. 팬다 페이스. 요 화분에다가 딱이죠. 귀엽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귀엽게 예쁘게 이 화분에서 달달 구워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굵은 마사는 좀 빼버리고 쏙쏙 해주고요. 이 아이는 제가 입장들이 아이가 너무 말라 있어서 물을 조금 줄 거예요. 분무를 해서 뿌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되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뿌리도 말라 있고 너무 말라 있고 입장도 이렇게 쪼글쪼글해요. 복도는 가는 마사를 할 건데 가는 마사가 중간 마사랑 막 섞여 있네요. 이게 분갈이 하면서 위에서 거둔 흙들을 이렇게 섞어 놨더니 조금씩 중간 마사하고 섞여 있어요. 이렇게 분갈이를 뚝딱 하고요. 살살 눌러서 뿌리를 잡아주고요. 팬다 페이스 이름표가 너무 큰것 같아요. 이름표가 너무 커서 그래도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제가 분무를 해서 뿌려주고 올게요. 이렇게 팬다페이스 이벤트 당첨된 아이고요. 제가 예쁘게 옥상에서 달달 달궈 보겠습니다. 예쁘게 키워서 커가는 모습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팬다페이스 분갈이였습니다. 싱그린 다육님, 감사합니다.